순천에서 왔습니다. 아, 순천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러 이곳까지 멀리 와주셨는데 오늘 선수들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홈 개막전에는 해년마다 오는데 오늘 아마 홈 개막전 꼭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선수들 컨디션은 어때 보이나요? 다들 좋아 보이고 오늘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처음으로 경기하는 최영우 선수 컨디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아주 전문가 못지않게 지금 분석을 해주시고 선수 컨디션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선수들 부상 없이 올해 최선을 다해서 꼭 V11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현재 홈 경기에서 주목될 만한 선수들이 있죠. 선발 투수로 나선 양현준 선수. 지난 시즌이 끝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기아에 남아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또 시범 경기가 끝나고 안철웅 선수의 부상을 입었지만 다시 한번 기아에 이렇게 복귀를 해서 힘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아 이길 수 있겠죠? 아, 응원 보십시오. 기아 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경기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화이팅! 기아 화이팅!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와, 열기가 대단해요.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네. 어우, 다들 화이팅 하고 있네요. 오늘부터 이제 6일까지 홈 개막 3연전이 열리는데 이번 그 시리즈 제목이 2017 시즌 오프닝 시리즈로 이 타이거즈 비트 울룸이라는 그런 주제로 네. 3연전이 네. 펼쳐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퍼포먼스 이벤트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